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쯔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초능력 연구소 룰루루루루 아 누나 혼자 놀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이 도띠안가 뭐 또띠안가 뭐 이 아무튼 이 사람 부축해줘야지. 야 너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엄살은 많아가지고. 아니 엄살이 아니라 이 사람 은근 무거워. 알았어 그러면 같이 옮기자. 으악 움직여. 빨리 들어가. 코드네임 공이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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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침대에 누워. 야 진짜 올려놔 올려놔. 야 이 방이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누워라 침대에. 아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깨 빠지는 줄 알았네. 그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근데 그나저나 방도 미리 준비해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영인 목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치 방 앞에 코드네임 공이라고 적혀있더라고. 아 근데 염동력은 살짝 부러운데 이렇게 초능력을 사용하고 뻗어버리면 별로잖아. 아 그니까 근데 자고 있다고 남의 초능력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거든. 아 맞는 말이잖아 근데. 아 뭐 그리고 나는 내 초능력이 제일 좋아. 야호! 와 야 진짜! 잠깐만 나 무효화 초능력 있거든? 야 너 일로 와봐. 어? 너 어딨어? 어? 어디 갔어? 복돌 나와봐. 야 복돌 나와봐. 너 어딨어 지금? 왜? 나 여기 있어. 있어. 난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너 갈 거니? 너 어디 갔니? 아 나와 일로. 어 나왔다. 아 나왔어. 무슨 얘기 할 건데? 어? 내가 너 은신 무효화 시킬 거니까 이제 나한테 장난 못 칠 거거든? 해봐봐! 메로! 무효화의 초능력! 아! 뭐야? 안 풀리는데? 어? 불려라! 다시 해봐! 다시 해볼게! 불려라!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거! 나한테만 적용되나봐! 뭐야? 방울은 초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염력으로 띄어지는 거 막았는데 내 은신을 해제 못 시키는 건가? 아 그렇구만. 내 능력이 생각보다 만능이 아니네. 실망이야. 아이 그래도 생겼잖아. 아 그런데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였어? 그 지금 연구소 분위기가 말이야 상당히 가라앉을 것 같다고. 에? 에이 뭔가 했네. 당연히 가라앉았지. 그 사이코한가 뭐 사이킨가 뭐 아무튼 사이코와? 아니 걔네들이 활동하는 걸 봤다잖아. 아니 게다가 또 걔네들이 우리 연구소를 거의 교도소 보트하잖아. 그니까 도티가 연구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한테 염동력을 쓴 걸 보면 분명히 다른 초능력자들에게도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게 분명해. 그치? 아휴 귀찮은 녀석들이야. 아니 어떻게 누가 처리해줄 순 없나? 아 근데 배고파. 일 끝나고 한 끼도 안 먹었어. 형도 같이 밥 먹을래 그러면? 아 아니야 난 잠깐 딴 데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 그리고 여기 빵이랑 물 있거든. 아 뭐야 너 빵 하나 줄게. 그래 고마워. 그럼 난 이거 먹고 수연이나 괴롭히러 가야지. 안녕. 야 너 그렇게 애 괴롭히면 안 돼. 아 정말. 나는 제인 언니한테 가가지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제인 언니가 여기 카페에 있다던데. 03 있나? 제인 언니 여기 있다. 아이 뭐야 각별. 저는 해외여행 중 프랑스로 간다. 아 혼자 가냐 진짜. 매너가 없어. 일단 햅탑 카페 가봐야지. 아 언니 안녕하세요. 나도 반가워. 01, 날 부른 이유가 뭐니? 아 이유라니 그냥 보고 싶어서지. 나 연구소 처음 왔을 때부터 제일 많이 대화한 게 언닌데. 그러면 뭐 다행이고 요즘 잘 지내서 다행이야. 초능력도 찾아냈다면서.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생존 본능이 그게 다 이렇게 역시 살고 싶은 게 최고인가 봐. 원래 초능력이라는 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말이야 그 사이키인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뭘 물어보지? 뭐부터 물어볼까? 나 사이키가 무슨 뜻이야? 초능력을 뜻하는 사이킥과 열쇠 키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들이 초능력자들의 미래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나 뭐다나. 생각보다 대단한 이유인데? 잠깐만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몰라. 그냥 어린아이들이 때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때가 도를 넘어서서 문제지만 경찰도 초능력과 관련된 일이라 쉬쉬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렇구나.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처음에 연구소에 들어올 때랑 많이 다르지? 머리 좀 식히는 겸 실내 정원에 갔다 온 게 어때? 그래? 근데 실내 정원 그런 데가 있었나? 일단 실내 정원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근데 이게 초능력과 관련된 거라 경찰들도 시시하다니. 역시 초능력자를 상대하려면 초능력자밖에 없는 건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은 아 어떡하지? 각별
혼자 프랑스에 가다니. 나는 실내 정원으로 가겠어. 아니 밑에 무슨 정원이 있는 거야 여기? 어? 어? 뭐야? 오! 오! 저 뭐냐? 저 여기서 혼자 뭐하냐? 수연아! 뭐 대자 뭐라고? 수연아! 야! 아! 내가 말한 거야 내가! 깜짝이야! 아 안녕 잠들 누나 안녕 왜 너 뭐 지금 뭐하고 있니 여기서 혼자? 야옹이랑 미미랑 돼지랑 놀고 있었어. 얘 이름이 뭐지 근데? 야 맞다 너 초능력이 그 동물들하고 막 소통하고 그런 거지? 그치 내 초능력이 그거였는데 설마 까먹은 거야? 아니야 내가 설마 뭐라고 잠깐만 돼지야 뭐라고 돼지 어디 갔어? 돼지 저기인데? 어 돼지야 너 저기서 뭐라 그랬어? 꿀꿀 너 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너 아까 그렇게 먹고서 또 먹을 것 타령이야? 아 뭐 돼지니까 그럴 수 있지 수연아. 근데 연구소에 이런 정원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어? 물론 밖에 나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게 어디야? 그러게 말이야. 어? 뭐야. 어디서 말한 거야? 돼지가 또 말해 여기. 어 저기 있다. 아 돼지가 뭘 또 말해 여기 위에 아, 저기 있잖아. 있네. 저기. 야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빨리 와. 코에 언제 왔어? 어? 어? 근데 나 뭐지? 어? 이사랑 같이 왔어. 어 뭐야? 도티 아니, 안녕하세요. 도티. 그러네. 아 잠깨 했길래 연구소 구경 좀 시켜주고 있었지. 우와 이거 유니폼도 받으셨네. 에 이거 진짜 예쁘죠. 연구소가 왜? 생각보다 엄청 좋아. 유니폼도 나눠주고. 아 맞다 금방 기다려봐 금방 우리가 내려갈게. 아니야 우리가 올라갈 거야 그거 깨지마. 내려오지마 아, 우리가 그래. 올라가. 야 연구소는 그냥 유리 막 깨도 되는 거예요? 안돼요 그거 깨면 안돼요. 야 스트레스 되면. 풀린다. 그거 말이야. 옆에 있는 애 따라하시면 여기 평생 사시면서 설거지 하셔야 되는데 도티. 아 그리고 그거 유리창 하나에 5천만 원인데. 바보. 거의 32억씩 깨셨어요 지금. 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여기 올라. 밖에 있는 이유가 유리를 하도 깨가지고 빛이 쌓였어. 네. 아 그렇구나. 올라갈게요. 네. 네. 수연아 가자. 아 빠졌어. 아 수연아 물에 빠지면 어떡해. 아 축축해. 샤워하고 싶어서. 아 축축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우 들어가. 아우 여기까지. 아우 나 못 들어가잖아 얘네 때문에. 아우 빨리 들어. 아 야 얘네 빨리 들어.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려간다 했잖아. 아 정말. 아 근데 오 유니폼 되게 예쁘다. 우린 이런 거야 근데. 우린 왜 이렇게 쫄쫄이 이런 건데? 에? 뭐 몰라요. 제가 뭐 뒤늦게 와가지고 이게 신상인가? 아무튼 뭐 재질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넘나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초우는 어디 갔니 코아야? 초? 아니 걔는 밤에 잠도 안 자다가 뭐 낮에 뻗어가지고 안 일어나더라. 아 나 진짜 밤에 자고 낮에 일하다니까. 근데 모처럼 이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도티님한테 몇 개 좀 물어봐도 돼요? 그 뒤에 좀 앉아보세요. 아! 우리 앉아보세요. 물어보세요. 앉아보세요. 네. 자 앉으세요. 앉아. 아니 너는 여기 앉아야지. 이게 안 맞잖아. 자 그 있잖아요. 네. 그 사이킨지 뭔지랑은 무슨 관계였어요 도대체? 맞아 그건 나도 궁금했어. 그치? 사이키랑은 사실 그쪽이 먼저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 이야기인데. 오? 저는 어릴 적부터 염동력이라는 초능력을 숨기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초능력이고 제가 초능력을 사용하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까요. 정말 다른 어디에다가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어? 누구지? 누가 찾아왔나?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보자. 네가 염동력을 쓴다는 도티지? 초능력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네 고통을 덜어줄게. 아무튼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제의를 하더라고요. 초능력 연구소를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차별하던 사람들을 박살내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랬구나. 근데 어쩌다 도망친 거예요? 뭐 그쪽 사이킨지 뭔지가 제안한 부분만 들어보면 딱히 도망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 뭔가 걸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도망친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많이 달라서였어요. 초능력자들을 위한다면서 약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쫓아내고 일반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와 진짜 그렇구나. 아니 형 그럼 진짜 걔네들 우리가 묵사발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물론 걔네가 활개치고 계속 다니면은 우리한테 피해가 오겠지.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섯 명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 초호가 작전을 세우고 나랑 공삼 그 불가사리 왕재수가 장입하고 형이 수연이 인간방패로 세워가지고 딱 적당하네. 이야 야 그리고 도대가 왜 방패야. 그리고 도티님이 간간히 적들을 붙잡아주면 아니 왜 니가 방패냐니까? 아니 그러면 니 놈이 어떻게 쓰는데? 댕댕아 공격해!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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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되거든요?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뭐 이미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혹시 능지! 초능력 쓸 수 있으면 쟤네 좀 잡아주실래요? 어? 그래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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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잡아요! 잡아주세요! 한 번 더 잡아주세요! 한 번 좀! 아, 꼴 좋다! 근데 이분이 왜 오셨지 여기?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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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능력 개방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죽을 뻔해서요. 따라오시죠. 에? 저 면담 간다. 도망쳐. 면담 가기 싫어. 네, 잡았어. 상점 주세요, 상점. 야, 같이 가요. 저 다녀올게요. 놀고 계세요. 예. 예, 얘네 좀 계속 잡아 놔주세요, 도티님. 걔네 좀. 네. 안녕. 아, 여기 또 오랜만에 오는구만. 처음에 여기서 확인했을 때 초능력이 안 나와가지고 나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 코드네임 01-1001. 초능력은 무효화 능력.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사용한 초능력을 무효화로 만드는 초능력. 그 외에 특이점은 없나요? 일단 상대가 있잖아요. 그 코아처럼 자기한테 쓴 거는 제가 딱히 무효화 못 시키고 저한테 오는 것만 무효화 시켜요. 아, 완전 방어는 아니다 라는 거군요. 초능력 분류는 딱히 어디에 놓을지 모르겠네요. 초능력 분류요? 초능력은 크게 정신계열 초능력이랑 물리적 초능력으로 나눠지거든요. 다른 다섯 명은 다 분류가 되는데 영일 혼자 그 어느 것도 속하시지 않습니다. 아,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면 또 어떡해. 난 맨날 이렇게 문제가 많아. 굳이 따지면 어디에 가까우려나. 아, 애매하죠. 앞으로의 훈련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지? 저는 그러면 훈련 뭐 해요? 당장은 사격 훈련이 답이겠네요. 아, 뭐야, 초능력 생겼는데 겨우 생겼는데 지금 사격이나 하라고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초능력의 특이점이 오면 즉시 보고해주세요. 아이, 뭐 알겠습니다. 못 나가. 아, 나가네. 아, 여러분, 이 생겨도 애매모호한 초능력 어떡하죠? 아, 진짜 초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그 딴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근데 뭔 사격 훈련을 하래. 어차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총이라도 쏘라는 건가? 에이, 뭐 일단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아, 이게 초능력을 얻어도 얻은 게 아닌 것 같아. 뭐 방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난 잠자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어? 뭐 하세요? 케이크도 맛있죠? 오유, 케이크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꿀맛이네. 뭐야? 때려 맞았어. 너희 뭐 하냐 여기서? 아니 도티님한테 연구소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었어. 맞아요. 여기 방이 제일 유명하잖아. 여기에 케이크가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케이크 어떻게 구한 건데 안 나가? 어? 맛있다. 나가라고. 못된 것만 금방 배워가지고 나가. 빨리 안 나가? 나가. 어, 진짜 저거 도티님한테서 코가 주니어의 냄새가 나는데. 아, 진짜 짜증나.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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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래? 뭐 미안하다니까 일단 받아주긴 할게. 아 죄송할게. 아 진짜. 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냥 초능력도 얻었는데 확 키워버릴까 보다. 뭐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이 셋 그리고 초우 각별해서 저희 여섯이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에이 나도 이렇게 제복처럼 바꿔줬으면 좋겠다. 여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초능력 연구소였고요. 과연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사이키에 대한 정보가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하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으아.